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걸고 펼치는 마지막 승부입니다. 결승전 1라운드부터 경기가 시작됩니다. 아,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앉아있는 이 선수가 바로 라임정보통신의 국기봉 선수입니다. 아, 저 그 유저 또 19세 아주 젊은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동갑내기입니다. 19세 이스케이프넷 소속의 최진우 선수입니다. 아, 역시 저 그 유저 양 선수가 참 닮은 꼴입니다.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1라운드를 승리로 이끄면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정하게 될지 첫 번째 경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제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1라운드 로스템플렛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신 진영이 국기봉 선수의 진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약 7시 방향에 메인 베이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국기봉 선수 초록색 저그입니다. 7시 방향의 국기봉 선수, 그리고 이 9시 방향의 최진우 선수입니다. 역시 저그가 선택이 됐습니다. 양 선수 모두 저그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하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최진우 선수는 보라색 저그, 그리고 국기봉 선수는 초록색 저그입니다. 자, 국기봉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진영을 보건데 양 선수의 진영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러쉬를 가기에는요, 지상군으로 이제 공격을 가기에는 꽤 멀어요. 네. 꽤 멀지만 공중 유닛이 나온다면은 금방 공격을 하시단 말이에요. 네. 아주 전형적인 뮤탈리스크 싸움이 돼요. 네. 만약에 로스트 템플이라는 맵에서 저그 대 저그가 전쟁을 하더라도 이 위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이 서로 이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거나 네. 이런 위치가 되게 되면은 한쪽이 뭐 3 해처리 히드라 리스크 러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3 해처리 저글링 러쉬를 한다든지 히드라와 러커의 콤보를 사용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거의 뮤탈리스크의 싸움이 되죠. 자, 최준우 선수의 오버로드가 이미 국기봉 선수의 진영 위를 날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기봉 선수의 가스기지가 먼저 건설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일단 통상적인 저그 대 저그에서 로스트 템플에서 공중전, 즉 뮤탈리스크의 싸움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가스를 먼저 캐기 위함이죠. 네. 자, 국기봉 선수도 최진우 선수 진영의 머리 위에 이 오버로드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양 선수 초반에는 상대편 진영의 움직임을 훤히 바라보면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히드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대편의 움직임을 훤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참 운신의 폭이 대단히 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운신의 폭이 좁고 또 서로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런 측면 때문에 네. 아, 굉장히 그 긴장감이 더 가중되죠. 그렇죠. 자, 상대편 진영의 움직임을 훤히 바라보면서 경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이 1라운드는 좀 쉽게 결판이 나지 않을 듯한데요. 아, 그렇죠. 네. 자, 스포닝 풀을 짓고 있습니다. 양 선수 공이 뭐 초반에는 빌드 오더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비록 이렇게 자신의 빌드 오더가 있지만은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대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요. 예, 머리도 쉴 새 없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이제 나하고 이렇게 비교가 완전히 극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아, 내가 좀 느리구나. 느리다 하면은 무언가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그 순간순간에 자신의 어떤 불리한 점을 갖다 이제 딛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전술을 순간순간에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통상적으로 봤을 때요, 이 저그 대 저그에서 메탈 저글링 싸움에서 빌드오더 차이점을 보자면요, 통상 떨어져 서치가 되지 않았을 때, 정찰이 되지 않았을 때는 보통 두 번째 해처리를 건설하고 나서 레업을 들어가는 게 통상적인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레업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공중으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진우 선수는 이제 두 번째 해처리를 짓고 있습니다. 트윈 해처리. 이 사실 그 최진우 선수의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수의 유닛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해처리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그 대 저그전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물량에 의한 싸움보다는 지금 뮤탈리스크라는 것은 어떤 가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뮤탈이 많이 모여야지 승리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자, 역시 스파이어를 짚고 있습니다. 최진우 선수. 네, 최진우 선수가 좀 빠른 것 같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의 저거대 싸움은 속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국기봉 선수도 스파이어를 짚고 있습니다. 국기봉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말이죠. 지금 뭐 저글링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선수의 진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 맵에서 저그대 저그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국기봉 선수는 저그대 저그를 두 번을 했는데 1승 1패를 했어요. 네. 최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저그대 저그를 한 번을 했는데 졌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그를 이제 메인으로 사용하는 이 게이머들 중에서 그 게이머들도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타 종족과의 싸움, 즉 테란이나 프로토스와의 싸움을 잘하는 저그가 있고 저그대 저그를 압권적으로 잘하는 저그가 있는데 이 두 선수는 공교롭게도 저그대 저그보다는 다른 종족을 잘 잡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자, 그렇지만 이 결승전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것, 이 양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증명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통상 저그 대 저그에서 일단 저글링과 뮤탈리스크의 조합으로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 외에 저글링과 스콜지를 이용해서 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주 강력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를 쓰는 것과 저글링과 스콜지를 쓰는 거는요. 저글링과 스콜지를 쓰는 쪽이 저글링 면에서는 좀 더 우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요. 최진우 선수는 저글링의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도 빨랐고요. 네, 네. 그런데 최진우 선수가 여러모로 약간 빨랐단 말이에요. 네. 국기봉 선수는 약간 늦었다는 거는 드론은 조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드론이 지금 뭐 벌써 뮤탈리스크 나왔네요. 뮤탈리스크 만들었습니다. 최진우 선수. 자, 한번 찔러봅니다. 빼야죠. 네. 성큰 콜로니가 있으면.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최진우 선수. 자, 국기봉 선수도 뮤탈리스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국기봉 선수는 오버로드를 하나 잃었거든요. 네. 근데 최진우 선수는 오버로드를 잃지 않았어요. 지금 일종의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국기봉 선수는 스콜지를 뽑기보다는 뮤탈리스크를 먼저 뽑았거든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최진우 선수가 밀어봤다면은. 네. 예, 잘하면 초반에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같은데 말이죠. 네. 자, 결승전이라 그런가요? 한순간 한순간이 조마조마합니다. 네. 국기봉 선수 같은 경우, 테크트리를 올려나가는 게 약간 늦었지만, 그 대신 좀 드론이 약간 많고, 자원을 조금 더 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도 최진우 선수가, 테크트리가 빨라서 저글링이 빨리 몰려오니까, 콜로니. 성큰 콜로니를 갖다가 지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성큰 콜로니를 지은 건 나중에 대규모의 뮤탈리스크 대 뮤탈리스크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밀어붙입니다. 최진우 선수. 자, 뮤탈리스크와 스컬지입니다. 국기봉 선수 스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무난히 수비를 해내는 국기봉 선수입니다. 네, 지금 뮤탈리스크가 두 마리씩 남은 걸로 봐서는 어쨌거나 지금 공평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예. 자, 지금 최진우 선수는 스컬지하고 함께 공격을 갔는데요. 네. 아, 지금 근데 국기봉 선수도 스컬지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죠. 아, 그렇군요. 자, 산발적인 교전이 있습니다. 이 뮤탈리스크와 뮤탈리스크가 싸울 때는요, 뭉쳐있는 뮤탈리스크가 유리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성공을 하는 뮤탈리스크 쪽이 유리할 것 같지만 오히려 불리하죠. 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뮤탈리스크와 스컬지를 조합했을 때 스콜지를 한 마리 한 마리씩 따로 부대 지정을 해서 상대 뮤탈리스크의 오른쪽 마우스 키를 무브로 해서 공격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99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 최종 결승전을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중간 지점에서 스콜지는 노말 데미지 110입니다. 네. 그리고 뮤탈리스크는 120이에요. 네. 그 HP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스콜지를 한 기의 뮤탈리스크에게 희생을 시키게 되면은 물론 자원적으로는 약간의 이득이긴 하지만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죠. 네. 하나의 스컬지가 하나의 뮤탈리스크에게 자폭을 하도록 컨트롤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저렇게 저글링을 빼놓은 것은 앞마당 앞에 멀티를 뛰기 위함이죠.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양 선수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경기 운영입니다. 앞마당 멀티를 시도합니다. 저글링 숫자는 최진우 선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은 저글링의 힘으로 한번 밀어붙여보는 볼만도 한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앞마당 멀티 1띠 시에 반드시 챔버를 건설하여서요. 이 스포 콜리니를 본진에 건설해 두어야 되죠. 그렇죠. 네. 자, 최진우 선수의 저글링 한 마리가 국기봉 선수의 앞마당 멀티 지역 옆에 위치해 있는데
그대로 둡니다. 공격을 하러 갑니다. 이제 최진우 선수는 저 정도밖에 없다라는 걸 봤으면 공격을 한번 가볼 만도 한데 말이죠. 네. 자, 역시 이 상대편보다 조금 발전 속도가 더디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든 듯이 지금 코너를 국기봉 선수의 뮤탈리스카 공격력이 1위에요. 업그레이드를 했네요. 예. 업그레이드를 상당히 빨리 실시했네요. 최진우 선수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최진우 선수는 예, 역시, 역시 공격력이 네. 1위네요. 근데 사실은 원래 뮤탈리스크 대 뮤탈리스크의 싸움이라고 했을 때는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이 업그레이드가 된 쪽이 유리해요. 지금 최진우 선수 러쉬를 한번 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자, 대규모의 저글링 부대입니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밀어붙여 볼 듯합니다. 자, 교전이 펼쳐집니다. 예. 러쉬를 가는 최진우 선수. 많은 수의 저글링으로 일단 밀어붙이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뮤탈리스크 공격을 합니다. 지금 근데 국기봉 선수 스콜지 쓴 게 약간 늦었어요? 네. 예. 아하, 지금 저글링이 완전히 밀렸습니다. 국기봉 선수. 이거는 완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마당 멀티가 위험합니다. 무인지경입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최진우 선수 승기를 잡았습니다. 일단 뮤탈리스크 한타 싸움에서 뮤탈리스크가 저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일단 게임이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 국기봉 선수 저렇게 되면 돌파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자, 국기봉 선수가 지금 수비를 할 수 있는 유닛이 많지 않습니다. 로스트 템플에서의 저그 대 저그 하면 아무래도 국기봉 선수가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봤었는데 네. 어휴, 최진우 선수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포커페이스 국기봉 선수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아, 지금 뮤탈리스크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그런데 지금 최진우 선수가 계속해서 밀어붙이지 않고 돌아왔거든요. 예, 확실한 승리를 예. 생각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본진에 스포콜로네가 있기 때문에 뮤탈을 좀 더 모으겠죠. 저렇게 되면 최진우 선수는 사실은 에볼루션 챔버를 짓는다는 게 저 에볼루션 챔버를 지음으로 해서 스포어콜로니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라기보다는요 저 에볼루션 챔버에서 저글링에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안마동의 그 멀티가 파괴됐습니다. 국기봉 선수 복구를 하기 위해서 드론을 보내봤습니다만 최진우 선수의 저글링에게 걸려서 그만 파괴되고 맙니다. 지금 뮤탈리스크 수에서 최진우 선수가 압도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스포어 콜로니는 굳이 필요하지가 않죠. 아, 네. 그런데도 스포어 콜로니를 하나 설치를 했네요. 일단 국기봉 선수 지금 상황이 저렇게 됐다면요. 일단 무조건 앞마당 멀티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아, 최진우 선수가 다소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경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진우 선수 승기를 잡은 거 아닙니까? 네. 그대로 밀어붙여도 경기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들킨 것 같아요 지금. 최진우 선수는 의외로 국기봉 선수가 보유한 유닛들이 너무 적으니까 국기봉 선수가 혹시 다른 곳에 멀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12시 방향과 2시 방향 정도에 이제 저글링을 보내본 거죠. 네. 네, 국기봉 선수 만약에 저 앞마당 멀티가 성공을 하더라도요. 네. 지금 뮤탈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전제를 뒤엎을 수 있는 것은요 이 디파일러를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뭔가 이 국기봉 선수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내야 합니다.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기봉 선수는 금방 그 김대영 해설위원이 얘기한 대로 디파일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디바워러를 만든다든지 뭔가의 어떤 이 다른 방법이죠. 다른 네. 해법을 찾아내지 않고서는 지금 이런 정도로 크게 병력체가 난 상황을 타개할 수가 절대 없어요. 네. 러쉬를 한번 가볼까요? 네, 러쉬를 갑니다. 최진우 선수. 그러니까 최진우 선수 해처리가 완성되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네. 아마 여기서 경기가 종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해처리를 짓다가 취소를 합니다. 자, 대규모의 러쉬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수의 뮤탈리스크. 상대편 진영을 공격해봅니다. 일단 저글링을 뒤로 뺍니다. 국기봉 선수. 최진우 선수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결승전 1라운드 경기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버로드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최진우 선수. 네. 이제 저 정도의 병력만 가지고도 사실 몰아치면 끝나는데 말이죠. 자,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주면 최진우 선수 좋지 않습니다. 자, 뮤탈리스크가 네, 국기봉 선수의 공중부대 뮤탈리스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기봉 선수 같은 경우는 테크트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타개를 하고자 한다면은 너무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지만 뮤탈리스크의 유닛 컨트롤로 게릴라전을 펼쳐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최진우 선수 저기에 말려둘 필요 없이
차라리 국기봉 선수의 본진을 공격을 예. 하는 게 나을 듯 하네요. 지금 저 상태의 메탈 리스크로 가도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국기봉 선수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아웃복싱을 해야 되겠죠, 국기봉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리 상황이 좋다 그래도 국기봉 선수 역시 확장형 적입니다. 네. 시간을 주게 되면은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확장과 그리고 확장에 따른 자원 확보로 엄청난 물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국기봉 선수 스포 콜러니가 건설되어 있긴 하지만은요. 지금 최진우 선수 저글링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글링과 같이 러쉬를 들어와도 충분히 그렇죠. 국기봉 선수 역시 히드라 리스크로 이제 예, 네. 그 체제를 변환을 하는데요. 저렇게 간다면은 히드라 리스크 만 있고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의 콤비네이션과 히드라리스크가 싸움을 하면 히드라리스크가 당할 수 없지만 뮤탈리스크와 히드라리스크가 같이 있는 군대도 정말로 막강하거든요. 네. 자, 최진우 선수가 조금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렇다고 해도 지금 최진우 선수가 보유한 뮤탈리스크의 숫자를 보니까 국기봉 선수가 게임을 역전하기는 네.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드네요. 지금 히드라로 체제를 변환하긴 했어도요. 지금 본진의 자원 상황이 거의 바닥이 나가요. 네. 그렇죠. 자, 최진우 선수 계속해서 뮤탈리스크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간에서는 쉽게 러쉬를 가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결승전이라는 부담감이겠죠. 네. 최진우 선수는 지금 공격과 수비가 모두 일식 업그레이드가 네. 되었는데 네. 아마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공격 2나 수비 2나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조금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업그레이드를 마침과 동시에 공격을 가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폭풍 전야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대규모의 러쉬가 가능이 될 듯합니다. 중간 지점에서 저글링과 저글링끼리의 대결이 펼쳐지고요. 자, 1대1로 저글링끼리 싸움을 펼쳤는데 최진우 선수의 저글링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최진우 선수의 업그레이드 상황이 조금 더 높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저거는 성공을 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금방 최진우 선수의 저글링을 잠깐 이제 잡았었는데 아직 업그레이드는 되어 있지 않았네요. 네. 최진우 선수의 모습입니다. 1라운드에서 승기를 먼저 잡고 있는 최진우 선수. 아무래도 결승전이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그 플레이를 하네요, 최진우 선수. 네. 평소에 이 최진우 선수의 모습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기봉 선수는 또 유닛의 숫자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갑니다. 아, 최진우 선수, 아, 국기봉 선수가 어느새 네. 또 저기에 멀티를 했을까요? 국기봉 선수는 지금 히드라 리스크 체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게스는 하나면 충분하지만 많은 미네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뭐라 할까요? 그 등장 밑이 어둡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해처리를 지었는데 들켰네요. 네. 지금 뭐 최진우 선수 또 하나의 지금 해처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가 가능한 지역에 여지없이 저글링을 보내서 상대편의 멀티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국기봉 선수가 유닛 숫자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줘서는 안 될 듯한데요. 국기봉 선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저 지금 최진우 선수의 뮤탈리스크 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일단 국기봉 선수는 뭐 이제 더 이상 다른 데 멀티도 건설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죠. 본진 마지막 공격일 거예요. 자, 최진우 선수의 앞마당 멀티 바로 앞까지 위치를 했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최진우 선수. 그리고 다시 공격을 합니다. 네. 저글링과 같이 그렇죠. 싸워요. 네, 그렇죠. 자, 히드라 리스크와 뮤탈리스크, 그리고 뮤탈리스크와 저글링. 최진우 선수냐, 국기봉 선수냐, 대규모의 교전이 펼쳐집니다. 이 교전이 끝나면, 네, 예. 국기봉 선수 경기를 포기합니다. 자, 마지막 러쉬를 해봤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아, 자신의 불리함을 인정하고 GG를 선언하는 국기봉 선수. 이렇게 해서 최진우 선수가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1대0으로 앞서 갑니다. 네, 결승전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라운드를 승리로 따낸 최진우 선수 유리한 고지를 먼저 차지합니다. 네.